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출연했던 사사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이라는 사람, 그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왼손잡이 사사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삼갈인데 이 삼갈은 그냥 짧게만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정도로만 좀 나오고요. 자, 다음은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고 그리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여 가나안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그 본문은 그 기도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여전히 이제 반복되는 것은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또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가 나오는 데까지 여전히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손에 넘기시냐면요,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는데요. 먼저 미디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미디안 사람은 어디 종족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뭐 본천은 아니지만 그의 처였던 그두라의 소생에서 이제 미디안 족속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그 시내 산에 있는 반도 거기랑 그 옆에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때로는 긍정적인 관계도 있었고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디안 하면 잘 아는 게 누구냐면은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다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은 부정적인 것은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관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디안이 몇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은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 특히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참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억압시기, 앞에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괴롭혔을 때 시기만큼에 보면은 길진 않습니다. 어디는 뭐 18년, 그 다음에 뭐 20년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안한테는 한 7년 정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혹독한 고통과 억압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하게 집에 살지 못하도록.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산이나 동굴이나 웅덩이나 산성 등에 은신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압제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안락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신의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편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것까지 박탈하겠습니다.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가지고 은신처로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또 쳐들어오면 또 피했다가 들어오고. 여러분, 산이나 동굴이나 이런 게 편해봤자 얼마나 편할까요? 집보다 전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은 온데간데없고 삶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3절의 말씀 보면은 미디안은요, 특히 어떤 때에 쳐들어왔냐면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를 망쳐놓기 일쑤였습니다. 파종이라는 건 하나의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잘 시작해야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순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해야지만 1년 농사가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을 곡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아예 멸망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이 장장 7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은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고, 생존에 가장 직격으로 영향을 받는 것, 바로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으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 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초장에 아예 고통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 버티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렇게 7년이란 시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긴 시간의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끝끝내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은 짓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당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끝끝내 버티다가 그리고 한참 당하고 고통당하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다시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건지, 빨리 초장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완고한 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